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죠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울리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빛처럼 음악처럼 이라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를 보고서 어떻게 이제 꾸밈음이나 이런 이제 애드립 비브라토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,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하기 옆에 구독하기 누르시면 알림 설정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는 또 저희가 네이버 밴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다양한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빛처럼 음악처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샵 하나고요. 앞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당당 난 당신을 생각해요 할 때 앞에 마찬가지로 꾸밈음을 넣어줍니다. 비브라토 있는 부분에 물결되어 있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데서는 약간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. 첫 음에 자리라리라 하면서 앞을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난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. 여기 앞에 부분은 뭐 사실 그렇게 막 뭘 내가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당신 할 때 앞에 라샤 꾸밈을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가면 돼요. 그 다음에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. 여기 부분에서는 뭐만 살려주면 되냐면 꾸밈음 넣어주고 내가 쿵 쿵 쾅, 쾅 하면서 내가 리듬을 조금씩 타주면서 연주를 해주면 좋고 비브라토 넣을 부분에 비브라토 열심히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까지는 이제 조금 내가 사운드가 좀 더 소리가 좀 더 크게 내가 좀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. 자 여기서 오오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오 할 때 시도 시 할 때 여기 옆에 우리 시 요거 요 버튼 시 누르고 옆에 요 사이드 버튼 있죠 여기 옆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거 앞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넣는 꾸밈이 있습니다. 요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.
너무 아프기 때문이 조 할 때 조 앞에 띠리리 미레샴레 빠라람 요거 연습 안 되면 그거 연습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. 안 된다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앞에는 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악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곡 풀로 하게 되면 악보 페이지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딱 노래를 만들어줬고 이제 노래가 그래서 조금 어려서 잘린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악보를 편집을 했습니다. 다시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. 부분에만 살짝 넣어줬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요 어디 부분 조금 연습을 해주면 좋냐면 웬만하면 다 꾸밈음인데 이제 중간에 제가 멜로디를 조금씩 넣은 게 있어요. 원래 없는 멜로디 몰래도시도시도래 미시도시도래 띠라라 이런 멜로디 살짝 넣어줬습니다.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고 중급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? 이 정도만 살려줘도 훨씬 괜찮다. 그래서 연습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28마디의 조, 따라랑, 요 부분만 연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, 비브라토 넣어야 되는데,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, 그런 연습 해주는 요 곡이에요. 아시겠죠?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연주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연주해봤습니다. 아,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악보지 중고급 애드립 악보문지 1권에 수록된 악보고요.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
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네이버 밴드에도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